자, 안세진 요번에는 화면 보시면 여자 지르박이 있습니다. 여자 지르박 1번부터 12번까지 요거 프린트 있어요. 필요하신 분 드리고요. 우리가 무도장에 가서 여자 놓치는데 여자분들이 좀 발을 못하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델분하고 저하고 여자 발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자 1번 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남성들이 이제 무도장에 가서 딱 밉니다. 스타트. 그럼 대부분 1번 발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1번 발. 왜냐면, 차와 똑같아.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4단 놓고 출발하지 않죠? 아무리 오토라도 1단부터 간다고, 오토가 자동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1번 발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부킹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매너가 없다 그러죠. 춤은 항상 여성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스타트 하면은 1번 발이 좋습니다. 1번 발.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1번 발.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발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운트를 셋으로 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합니다. 1번 발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발은 왜 중요하면 남자가 양손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발. 1번 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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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발. 자, 또 1번 발. 이번에는 5번 발인데, 5번 발 이렇게. 5번 발. 이런 식으로 1번 발 하나만 가지고도 여자분이 잘하면 남자가 막 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왜 다시 한번 보면 어느 정도 쇼가 가능하냐면, 자, 우리 모델분 1번 발. 자, 모델분 1번 발. 또 모델분 1번 발. 자, 모델분 1번 발. 또 모델분 1번 발. 다시 한번 모델분 1번 발. 또 모델분 1번 발. 또 1번 발. 또 1번 발. 또 1번 발. 이런 식으로. 저는 막 뺑뺑 돌았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뺑뺑이 했는데, 여자분이 1번 발만 잘하면 남자들이 얼마든지 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1번 발을 못하니까 갑자기 남자가 막 돌고 막 이렇게, 어? 이거 뭐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막 가니까 남자가 기술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교춤은 말하고 똑같아요. 말이 훈련이 잘 되면은 그 말 위에서 막 화살도 쏘고 칼싸움도 하고 밥도 먹고 물구나무도 쓰고 남자들이 막 별짓을 다 하잖아. 그죠? 예. 플레이를 다 한단 말이에요. 별 플레이, 말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상무예, 뭐 마상고개, 뭐 마술, 서커스, 그 서커스 달리는 말이 마루에 세 명 붙하잖아. 왜? 말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냐면 가능한 거야. 근데 말이, 만약에 말이 훈련이 안 돼봐. 그럼 남자는 그 떨어져 뒤진다니까? 막 목뼈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왜? 아무리 내가 말을 잘 타도 말이 훈련이 안 됐어. 별로 그거 갖다 줘봐. 그럼 나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해주셔야 돼. 1번 말. 뭐 여자 스텝을. 자, 그래서 우리 모델분 1번 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1번 말. 무도장 가면 이렇게. 만약에 무도장 가서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는 애였으면 100% 틀린 거야. 그럼 기술이 엉터리야. 만약에 그게 정석이면 저한테, 물론 이제 이사력은 아니죠. 이사력은 또 발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사력은. 이렇게 여자들이 발이 있는데, 하여튼 지르방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하면 그건 엉터리야. 그래서 이렇게 안 배운 여자분들은 저한테 와요.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근데 이제 나이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나이는, 50대 이하야. 50대 이하는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더 40대 이하는 내가 차비도 드릴게. 차비. 차비도 준다. 진짜. 40대 이하는. 그리고 이제 40대 이하도 이제 견적이 잘 나오면은 차비도 틀려.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천 원대니까. 자, 우쩌란 얘기. 그만큼 여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예? 스포댄스는 2년, 3년씩 배우면서 사교들이 발 하나 안 한다니까. 자, 1번 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자 지금 저 부킹을 했어요, 제가. 자, 근데 부킹을 했는데 여사님이 한다는 말이, 아, 아저씨, 나 10년 전에 배우고는 오늘 처음 와요, 그래. 그런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거나, 그럼 아유, 손 놓고 나갈 수는 없잖아. 남자가 또 매너가 있지. 어, 그래요? 그럼 다음은 지금 나가는 여자는 막 걔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몸이 있을 거야. 어, 한 몸. 어. 근데 대부분, 아 그래요. 나 잡아드릴게. 그러지. 또 여자가 더 이쁘면 아예 안 나. 끝끝내 그냥. 아, 괜찮아. 내가 오늘 끝날 때까지 잡아주고, 야, 맥주 사줄게. 노래방까지 다 쏜다, 진짜.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평범하면 한 곡은 잡아준다. 한 곡은. 그러면 이제 스타트 주고, 10년 전에 배우고는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이 여자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리면 안 되잖아. 어지러운 거, 발도 없게 그냥, 그래서 자전거 타던 기억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1번을 해요. 이렇게 1번을. 그래서 남자는, 어, 1번 잘하시네, 여사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잘하시네? 그 요쯤 되면 이제 여자분이 그래. 어, 아저씨 어려워, 어지럽다 그런다고. 1번 봐야 되는데도 돌리지 않았어. 돌리지 않았지. 이건 돌리는 게 아니에요. 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돌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돌리는 거거든, 이게 돌리는 거라고. 그래도 어지럽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가 4박자, 2번 발을 써야 돼. 4박자 전주. 여기서 어지러우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간혹 질문을 받아요. 왜 뒤로 갔대 오른발로 가냐? 아니면 여자 왼발로 가보세요. 왼발로 가냐? 그렇게 많이. 아, 닭이 먼저냐, 탈기알이 먼저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건 몰라. 근데 오른발로 가는 게 좋아. 여자는 뒤로 갈 때. 왜? 하나, 둘, 셋, 넷. 오른발로 뒤로 갈 때 왜 좋으냐면, 자, 여자는 우리가 스타트 할 때, 뒤로 갈 때는 오른발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는 뒤로 갈 때 오른발로 가자 하고 이렇게 통일을 하면 좋아요. 통일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8번이 있어요. 역회전 8번이 있는데, 아이씨 화면 찌라시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저한테 10,000원 보내. 이걸 내가 보내드릴게요. 프린트를. 에, 아니면 요것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강습하는 그 댄스 원장이기 때문에 아, 시간당 인건비가 높아. 이거 작업하려면 한 그래도 한 10,000원을 저한테 쏴줘야 돼. 인건비가 높아요. 그동안 돈을 못 벌잖아. 이거 프린트하고만. 자,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8번 반에 2번이 왜 여기 오른발부터 가야 되냐면 우리가 스타트할 때 여자가 오른발 가듯이 여자는 뒤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가는 게 좋다. 뭐 왼발 나가도 돼. 뭐 세수대에다 똥 싼다고 뭐 누가 뭐라 싸겠어요. 내가 싸겠다는데 뭐 벌칙금 안 되잖아. 나라에서 안 잡아가잖아. 그렇지만 기왕이면 안 싸는 게 좋지. 예, 세수대는 얼굴 씻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른발로 가자. 자, 8번 발 여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갔죠. 여기서 여자가 오른발 가면은 여자가 이렇게 돌기가 좋다고. 이렇게 떨어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춤은 뒤로 가면 여자는 뒤로 갈 때 오른발 가는 게 좋다. 자,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죽어도 왼발로 갈래. 그래도 뭐 잡아가진 않아요. 가도 돼. 뭐 별 상관없어. 자, 그래서 1번, 2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보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5번 발 한번 이렇게 시작. 셋, 넷, 다섯. 이거 5번 발이에요. 할 거예요. 1번 발, 또 5번 발, 또 5번 발, 또 5번 발, 또 5번 발. 자,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제 어지럽단 말이야. 여기서 기술이 나가면 안 돼, 남자분들이. 2번 발을, 여자 2번 발을 가게 해줘야 돼요. 쉬는 거란 말이야. 여자 2번 발 되게 중요합니다. 2번 발. 그리고 또 남자가 건너갈 때도 여자는 2번 발이야. 이렇게. 남자가 건너갈 때도 이렇게 2번 발이야. 이렇게 해서 여자가 2번 발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델분 1번 발, 2번 발 섞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발. 여기 보면은 자, 워킹. 야, 이거 이름은 내가 힘 더 강아지 줬어. 여기 모델. 이 이름 개똥이다. 근데 가져갔어. 집에 가서 말수기 불러도 누가 뭐랄 수 없잖아. 나는 개똥이라고 불렀지만 모델이 강아지를 내가 줬더니 얘는 아, 너 기억해. 챔피언을 불러. 챔피언. 강아지한테. 마찬가지야. 내가 좌우킹을 정한 거지 본인이 뭐 좌측 걷기 뭐 좌측으로 뭐 틀린 이름을 지는 건 지금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스포츠에서 정해진 그 이름이 아니야.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영 한 번 썼네. 왼쪽 여자가 1번 말 왼쪽으로 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한 티칭 냈네. 좌워킹, 왼쪽 워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우리 세종대왕님이 좋아하실 텐데. 아씨, 실수했다. 자, 2번 말 했죠? 2번 말, 시작. 셋, 이렇게 해서 여자가 2번 말로 쉬었어요. 자, 2번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남성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데, 이렇게 쇼를. 이때 여자는 2번 말이야.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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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자는 2번 말을 하시. 그래서 여자도 2번 말을 무도장에 가면은 못하는 분이 안 믿겠지만 현실이에요. 무도장 가면 2번 말을 못하는 여장이 50%야.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2번 말을 못해. 그냥 대충이야. 톱밥으로 그냥 톱밥으로 배우지를 않았어. 선생님한테 이 말을 안 배웠다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냥 톱밥으로 간다. 그래서 사교 댄스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모든 학문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거든. 스포 댄스 왜 발전이 돼? 막 뭐 연말이면 호텔 빌려서 막 파티도 하고 뭐 챔피언십 뭐 남양주 시장배 뭐 스포츠 경연대회 구리 시장배 대회 뭐 코리안 컵 대회 많잖아. 왜? 그럼 체계적이거든. 1번서부터 60번까지 이름이 다 있지. 말수기 개똥이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룸바도 다 뭐. 근데 사교 댄스 이름이 없어. 그냥 대충 여자들 학원 가면은 어떤 선생님은 스포 댄스 가르치면서 사교를 폼으로 가르쳐. 어이구 내가 그래 됐어 이제 가서 노래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발전 안 되는 거야. 스포트에서는 배운 대로 착 하니까 멋있잖아. 근데 사교는 없어. 그냥 대충 이런 그 이름도 없다니까. 야, 여자 오죽하면 대한민국 춤선생님이 여자도 스텝이 있어? 실제로 현실이에요. 선생님 자체 마인드가 여자가 사교때에서 무슨 스텝이 어딨어. 그냥 남자 끌고 가면 되지. 이런 선생님 밑에서 이런 제자들이 쫙 퍼지니까 무도장 여자들 춤이 도구 테이블, 영어로 도구 테이블을 개판. 자,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 했죠. 3번, 제자리 놀기. 제자리 놀기는 뭐냐면, 여자를 1번 발로 보내는 거야. 1번 발로 보내놓고, 남성이 돌릴 때 이렇게 도는 거야. 제자리 놀기. 자, 다시 보면 1번 발로 와서, 자, 혼자 돌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도는 거야. 자, 여기서 남자가 돌려주면 조금씩 쉬워요. 왜? 지금 모델분이 현장에 갔는데, 20년 만에 무도장 온 여자가 있어요. 아마 이 동영상 보신 남자분들도 20년 전에 배우고는 아직 무도장 안 가신 분도 있을 거야. 세상 사람은 똑같아. 나도 10년 만에 무도장 가듯이 여자도 10년 만에 왔다. 근데 10년 만에 온 여자한테 이거 돌리면 손잡아주면 도는데 만약에 손 넘으면 못 돈다니까 혼자 못 돌아. 네. 왜? 10년 전에 발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스포댄스는 10년 전에 스포댄스 배워가지고 10년 만에 무도장 안 가요. 꼭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시작이라고 무도장에 가. 왜? 10년 전에 배운 발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사교 댄스는 아니야. 30년 전에 배워도 무도장에 가요. 용감하죠. 가가지고 부킹한다니까. 그리고는 30년 자기한테 그래. 오늘 30년 전에 배웠는데 친구들 개모임에 한번 나왔다고. 밥 먹고 바람 쐬러 왔다. 그럼 많아요. 내 말에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리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내가 정정할게. 근데 이런 여자한테 손 놓고 혼자 돌겠어요? 못 돌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자리 돌기는 남자분들이 써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 여기 아파가지고 손을 놓고 싹 돌려서 옆에 서.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이제 손 놓는 거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모델분이 카운트 붙여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3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셋으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네, 완전 100점. 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짤짤이 하면 안 돼. 보기 흉하잖아. 짤짤이. 짤짤짤짤. 지금 우리 모델처럼 다시 시작. 이렇게 넓게 가야 돼. 넓게. 근데 이제 아씨 우리 선생님은 좁게 뛰라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아. 넓게 뛰는 건 괜찮아도 좁게 뛰는 거는 자기가 줄이면 돼. 좁게 한번 가보세요. 시작. 이렇게 좁게 가면 되잖아. 자기가. 그죠? 네, 넓게 배워서 놀러 가서 사람 많아, 무도장에. 그럼 좁게 가는 거야, 시작. 그렇게 좁게 가는 거야, 사람 많으니까. 자, 이제 무도장에 좀 사람이 없네. 한 시간 들어가니까 널널하잖아. 넓게 가는 거야, 시작. 이렇게, 넓게 가는 거야. 내 마음이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자의 돌기. 제자의 돌기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이제 손 놨을 때 주로, 여기서 이제 앞에 와서 손 놓고 같이 이렇게 돌아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혼자 아, 오래된 여자는 남자들이 꼭 돌려주세요. 남자들이 돌려주고 이거 잘하면은 오랜만에 왔다라도 남성분이 툭 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제자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 요번 타임에는 요번 카드는 우워킹을 하겠습니다. 자 우워킹은 자 제가 한번 잡아보면 남성분들이 틀어주기 쓰는 거예요.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모델 분 자 시작. 자 우리 모델 분님 한번 그 카운트 붙여보세요. 시작. 오케이 이렇게 하는 다시 한번 세수 오케이 이번에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우워킹은 여자가 안 도는 거예요. 여자가 돈다는 것은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도는 거하고 우워킹하고 구분 못하시는 남자분 여자분 치매 지금 초기 20, 30% 증상 빨리 치매센터 가셔야 돼. 도는 거하고 안 도는 거고 이게 지금 이거는 도는 거 그죠? 도는 거 요거는 남자가 안 도는 거야. 여자는 안 돌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헷갈리신 분은 어디를 간다? 바로 치매센터 가셔야 돼. 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자 이렇게 이거는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를 쉬게 해주는 거야.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를 쉬게 해주는 자, 이 기술을 여자분들이 못하면은 남자가 정말 춤을 못 춰요. 예를 들어서 틀어지기를 자 여자분 1번 발 시작 자 모델분이 1번 발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로 남자 가는 거야.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자 모델분이 카운트 붙여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틀어지기 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요선 잡고 틀어주기. 자, 1번 반 카운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도 틀어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여섯. 자, 이런 식으로 남자가 틀어주기 해주고 싶어도 여성분이 이거를 못해. 왜? 30년 전에 스텝백은 그냥 시야기도 없이 무도장에 그 친구들 개모임 갔다가 공부를 했는데 동창회 모임에 그냥 왔는데 이거를 발을 이 기술 남자가 안 들어가자. 그러니까 무도장 가면은 춤추는 여자가 없어요. 왜? 매일 여자도 이런 걸 몰라. 그냥 감으로 가. 몸으로 가는 거. 몸으로. 하도 많이 한 3천 명 남자 잡으니까 이런 스텝을 뭐 가르쳐봐. 그럼 몰라 못 가르쳐. 아씨 내 친구도 못 가르친다니까 왜? 남자가 잡으면 하는데 자기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배우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가르쳐. 근데 스포댄스는 아, 동사무소 구매장을 해서 배우니까 여자들도 막 가르친다고. 친구도 가르쳐. 다 가르쳐. 왜? 배웠으니까 가르친단 말이야, 스텝을. 근데 사교댄스는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놀 수는 있어. 남자가 잡아주는 거면, 이거 뭐래, 아씨, 그냥 해. 요즘 남자들이 다 잡아준대. 가면 남자들 주워. 그냥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다 사줘. 노래방 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4번 워킹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 허리 말아볼까요? 자, 모델분 1번 봐. 시작. 자, 이렇게 해서 허리를 말았어. 자, 여기서 틀어주기. 시작. 자, 우리 모델분이 붙여보세요. 시작. 셋,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 틀어주기야.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이렇게. 남자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차피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술 쓸 게 없다니까? 사박자도 못하지. 부킹, 제가 부킹했어요. 여자, 시작. 자, 어떻게 1번 발은 했어. 얼레벌레 했는데, 자, 그래서 여자는 이제 힘들 것 같아. 10년 만에 할 테니까. 그래서 2번 발했더니, 우리 모델분처럼 내 박을 안 뛰어. 그냥 얼레벌레 가다 말어. 그럼 이제 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돌려보니까 어지럽대. 그래서 이제 틀어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씨 이발도 못해. 쓸게 없다니까. 저도 무도장 가서 여자 잡으면요 할게 없어. 여자들이 못한다니까. 스포댄스 여자들이 60번까지 배워서 오잖아. 걔 중에 사인이 안 맞을 뿐이지 사인이 안 맞을 뿐이지 논다고. 내가 스포댄스 배웠으면 놀아. 60번까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는 육지 막말로 남자는 30번까지 말아도 돼. 여자는 60번까지 배워서 오니까 여기서 그냥 30개는 받는다고. 근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도 선생이지만 무도장 가면 쓸 게 없어. 2번 말 못하지. 제자도기도 못해. 제자도기 어떨 때는 우리 모델분처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볼게. 자 여기가 남자 제가 여자 돌려보세요. 이거를 8박으로 돌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두는 여자가 있다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진짜 DVD 드릴게. 아유 안 선생 맨날 뻥 심하다.
무도장에 갔더니 이렇게만 보지. 네, 내가 여자예요. 이렇게 도는 여자가 어딨어.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아직 부킹이 드랍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 아직 천 명도 못 잡는다. 천 명 잡다 보면 남자가 돌리면 여덟 판으로 돈다니까? 여덟 판으로? 자, 손 놔보세요. 한 번이야, 여기다 손 놔봐. 놓으면은 이거를 두 바퀴 돌아서 나가는 여자도 있어. 손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줘야 되는데, 딱! 자, 제가 여자예요. 여기 남자, 놔봐. 이렇게 잡고 넣는데, 어, 이걸 두 바퀴 돌아. 그럼 갑자기 나는 봉 찌는 거야. 이런 자 있다니까. 왜? 안 배워서 그래. 안 배워서. 그 여자들이 바로 몰라. 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여자 지뢰박을 새롭게 우리 모델명으로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걸 보시고, 아, 이거 보신 분 중에서 여자친구 못하면 절대 모시고 오세요. 에, 뭐 싸게 해야겠죠. 뭐 그냥 차별 맞고, 요거 맞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이 봤어. 아, 50대 이하는 꽁짜. 뭐 딱히 얘기해서 40대 이하는 차비를 준다. 차비. 아, 여기까지 오시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열심히 줄게. 막 선물 팍팍. 진짜. 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야, 안세진이 멘트가 좀 위험수위를 넘을랑 말랑 아슬아슬 하시는 분 있죠? 에, 근데 이제 그냥 웃자고 넘어가요. 에, 웃자고 넘어가시고. 너무 못해서 그래, 여자분들이. 이거 잘하더라고. 하, 뭐, 여기다 핸드폰 여기다 꽂아. 무도장 가보면 여자분들 공통적으로 여기다 핸드폰 꽂아. 그리고 이렇게 쳐. 하, 이렇게 웃자. 야, 이쁘죠? 예. 이쁘다고. 어, 이뻐. 근데 사격댄스 한번 그렇게 해봐. 더 멋있어. 얼마나 멋있는데, 사격댄스. 네, 그래서 요것도 좋지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체계적으로 가게 되니까 무도장 가면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핸드폰 꽂고 미스카트 있고 골프요 짜 있고 그죠? 골프요 딱 땀 안 나야 땀이 안 나니까. 근데 요것도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타임에는 5번부터 제가 많이 빠르고 막 그렇게 한 거는 막 너무나 제가 전달할 게 많아서 그래. 네, 전달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소리 큰 거는 마이크가 없어. 마이크도 준비했는데 더 울리더라고요. 여기 마이크 보니까 화면에 마이크 돌려보세요. 우리 모델 촬영감도. 여기 마이크 보이죠? 여기 스피 다 있다. 근데 이게 꽂았더니 더 울려. 근데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와. 돈 많이 벌면 방송부처럼 마이크 정보를 바꿀게요. 그래서 혹시 돈이 많은데 내일 주무실 분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어. 여기. 내일 돈이 많은데 주무실 분 있으면 여기다 싸줘. 내가 마이크 정보 기부하시면 이름 다를게 고 김계동님 증정 마이크.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제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소프트한 보이스에 부드러운 남자인데 마이크 없어가지고 굉장히 막 크다고.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몸은 좀 병강색 같이 생겼어도 낮에는 되게 부드러워. 특히 여자들 앞에서는 밤에는 야수야. 밤에는 야수 모르죠. 밤에 안 만나봐서. 괜찮아요. 웃으셔도 돼. 밤에 안 만나서 야수인지 모르죠. 나 진짜 부드러워요. 자, 그래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